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시장의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뭐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주말을 앞두고 미국장이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인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약보합권역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국내 증시를 하락시키기에 충분한 역할이었다 또 봐야 되고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자,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차익 매물이 나타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환율은 1160원 25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첫 번째로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대인은 악재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만큼 수소차 부품주를 주목하자 라는 부분으로 같이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 관련 현대차와 또는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소차 부품주들도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양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도주로 보여왔던 종목군들이 좀 빠졌고, 특히 이제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뉴스 두 가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우리가 전날 금요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부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보셨었는데, 자, 오늘은 또 반대되는 악재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를 통해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의견과 중국 닌더스타다이와의 배터리 합작 의사를 전달할 것이란 해석이 상존한다. 자, 배터리 수명이 지금보다 긴 100만 마일 배터리. 자, 일단은 제가 체크를 하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가지 나오는 것이 이제 100만 마일에 대한 배터리. 그리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성이 좋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일단은 자체 제작을 할 것인지 또는 중국의 CATL 업체와 합작 의사를 밝힐 것인지 이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수명이 긴 배터리를 발표할 것인지 또는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할 것인지, 그렇게 이제 총네 가지 정도로 나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런 배터리보다 새로운 형식의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발표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그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주간조선에서 마찬가지로 나왔던 내용이 자체 제조를 할 것이냐, 또는 CATL과 합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에 나오는 것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코발트와 니켈이 비싼 가격이 회사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물질을 통한 배터리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에 대한 점유율 자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다거나 또는 합작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온다,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합작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감이라는 게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점유율 자체가 상승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LG화학과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점유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 파이가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부분에서 파이가 늘어난다는 개념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 부분 자체는 단기적인 악재로 여겨지겠지만, 테슬라가 여기에 이제 진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전기차 시장 자체는 확장성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상응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전기차가 지금까지는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대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LG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가 악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우리가 장기적인 1년, 2년 이상에 대한 시간을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파이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앞서서 이 테슬라가 완성하고자 하는 용량이 큰 배터리라든지 또는 성능이 좋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배터리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가 낮다면 그 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들은 악재로 여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부품주 안에서도 나뉠 수 있는 것이 자, 중국의 CLTL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일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이 CLTL과 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또는 그에 따른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코발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부담을 느낀다라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물질에 대한 그 물질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좀 더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악재로 여기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배터리 시장 자체는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작은 악재가 나오더라도 엄청 크게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셀 업체들은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다. 대신 부품주들은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영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서 니콜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현대차를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문의를 정말로 많이들 하십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대차보다는 수소차 부품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좀 더 주목하자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달려가면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또는 만도 같은 이런 부품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양상이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어차피 1년간의 평균 우리가 10년간의 이 125일선이 주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자리 밑에 있는 종목군들 충분히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자 앞서서 이제 현대차보다 현대차 부품주를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차피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다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뉴스 한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사기 기업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미국 전기 수소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트레버 밀턴 창업자 겸 회장이 자리를 내놓고 니콜라를 떠났다. 자, 니콜라는 밀턴 회장이 먼저 자발적으로 사임을 제안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자, 후임으로는 스티븐 거스키 전 제너럴 모터스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니콜라에 대한 의심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수소차라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도 이 수소차에 대해서 뛰어들었고 마찬가지로 일본 그리고 한국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와 그리고 도요타 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GM이 투자를 했던, GM이 그러면 과연 니콜라라는 기업에 속아서 이런 투자를 했을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뭐 이래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소 경제 또는 수소차에 대한 시장도 지금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냉정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에 대한 기술력이 최고 수준이고 그에 따른 부품주들에 대한 수준도 최고 수준입니다. 거기에 유럽 시장도 확대될 여지가 높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니콜라라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벤츠, BMW라든지 이런 독일 업체들도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개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브랜드들도 개발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 수소차를 출시를 했을 때 우리가 현대차를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글로벌적인 부분, 자, 죄송합니다. 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현대차가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이런 현대차에 납품하라는 부품주들도 당연히 BMW나 벤츠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납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차로서 어떤 차를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현대차가 계속적인 점유율을 수소차 분야에서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이런 현대차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완성차로서 수소차를 가장 잘 만든다는 거지, 다른 여타의 브랜드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만들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수소차 부품주들에 대한 부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수소차 부품주들이 훨씬 더 재평가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결국에는 이 수소차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현대차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차가 성장하면서 수소차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고 수소차 시장이 커지면서 현대차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수소차 시장 안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다양한 브랜드들에게 납품을 할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향후 성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현대차가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벤츠 수소차가 있고 현대차 수소차가 있습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물론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또는 글로벌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큰 형태를 봐야 되거든요.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소차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GM이라는 업체에서도 수소차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으로 수소차 부품주들에 대한 납품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GM이라는 곳에서도 수소차를 만들어낼 건데, 그럼 그때는 현대차라는 것은 현대차가 팔려야지만 현대차라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수소차 부품주들은 납품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수소차 부품주들이 상당한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이런 수소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걸로 봅니다. 만약에 이런 수익을 현대차가 모두 다 독식한다고 본다면 정부적인 형태에서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대신에 이 부분 자체가 공유 경제에 대한 형태, 그리고 중소기업과 함께 움직인다는 생각,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소차 부품주들은 많이 빠졌는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에 대한 주가는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변했을 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2017년도에 전기차를 보면서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때도 예상을 할수 있었고요.
제가 2016년도 12월 달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잡지를 기고할 때 그때 추천주가 LG화학과 삼성 SDI입니다. 2017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세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2018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수소차 테마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수소차 부품주들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오늘 현대차는 올랐는데 수소차 부품주는 빠졌다. 현대차가 대장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작은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글로벌적인 이 자동차 시장이 수소차로 바뀌어 나갈 때, 그러면 그 수소차 부품주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에 대한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매출처가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성장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완성차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수소차 부품주들을 눈여겨보셔야지만 향후 2년, 3년이 지났을 때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소차는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저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수소차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주들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빠질 때는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지고 나니까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매달마다 이런 하락은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자 업종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코스닥입니다. 그럼 코스닥이 지금 3월 달부터 이루어졌던 큰 변동성이 나타났던 것을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일단은 2020년도 4월 달, 그죠? 그리고 5월 달에도 큰 변동성이 존재를 했고, 자, 6월 달에도 또큰 변동성이 또 존재를 했고, 자, 7월 달에도 초에 존재를 하고, 지금 8월 달에도 또큰 변동성이 존재를 했고, 이번에 9월 달에 큰 변동성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매달마다 지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빠져서 이제 시장은 맛이 갔다. 어떡하지? 걱정된다. 자, 저는 그런 분들 주식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면 마냥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럼 상승과 하락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짝짓입니다. 짝꿍이에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어줘야 되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짝꿍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장을 해석을 해야 되지, 무작정 올라갈 것만 같으면 우리가 누가 주식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주식은 위험 자산이거든요. 왜 위험 자산일까요?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주식 안에서 안전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모순된 투자예요. 주식은 안전한 게 없어요. 주식은 다 위험합니다. 내일 당장 시세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어제 삼성전자를 샀다. 그럼 오늘 0.1%가 빠졌습니다. 손해가 났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네이버를 샀다. 그러면 오늘 하루면 2% 빠졌어요. 은행 이자만큼이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을 샀다. 4% 빠져, 2년 이자만큼 빠진다. 우리가 근데 이런 시장에서 안전함을 찾는다? 대형주는 안전하다? 그런 것들은 말이 모순된 거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안전한 종목은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궁극적인 부분,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또다시 한번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거죠.
그런 가격이 저렴했을 때는 다시 한번더 매수세라는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높게 사면 어떻게 됩니까? 높게 사는 놈이 바본 거죠. 높게 사는 놈이 바본 거예요. 비쌀 때 사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돌로 깔끔해서 비싸게 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돌로 같아서 비싸게 샀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싸게 사고 싶죠. 그런데 그걸 참는 사람은 왜 참고 있겠습니까? 올라갔으니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주식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던 것을 아 하락했으니까 아 죽겠다. 그거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죠. 하락하면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저가에 내가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못 사고 있던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지 그 기회는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포를 이겨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고요. 남들이 기분 좋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불안을 감지하고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이 또한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걸 꼭 명심하시면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함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내일장은 MK전자, 넷마블, 아미코젠인데요. 자, 일단 아미코젠은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이틀 연속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현재 펼치고 있는 과정인데 이대로 뭐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올리지도 않았겠죠. 이제 여기서에 대한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좀 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주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항생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넷마블이 상당히 투자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퍼블리싱 게임에 대한 주로 매출처가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지분 투자가 이슈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결 실적으로 지분에 대한 실적을 잡힐 수 있고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분도 25%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세 번째는 또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도 곧 상장을 지금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정도로 이 넷마블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MK전자. 자,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 대한 회사인데 2차전지 응극할 물질에 대한 특허를 신청을 했던 만큼 이 기업이 최근부터는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을 바뀔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저희가 마찬가지로 8월달에 했던 종목분들이 1차, 2차 목표가를 통과하고 또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또 크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주도를 보여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9월달에 현재 종목군들이 1차, 2차까지 쉽게 올라가고 또다시 횡보 그리고 또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조금 저가 권역에서 선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주도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세력 매집 단가에서 함께 공략을 하실 분들은 할인 이벤트 맞아가지고 함께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방송에서 항상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던 만큼 여러분들과도 함께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앞에 요건 매매 내역들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99-0700번이나 또는 원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시고 023490-4646번으로도 전화로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반등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내일은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